네, 이 영상은 지덕으로서 쥐를 한 마리 잡은 그러한 영상인데요. 이 지덕은 온라인상에서 개당 3,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다소 좀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는 그런 지덕입니다. 이 쥐를 잡는 이 원리는 여기에 보시는 이 먹이를 쥐가 먹기 위해서 이쪽 먹이를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고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손잡이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 문이 이렇게 닫히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는 이 쥐가 상당히 큰 쥐인데요. 이 쥐가 이렇게 지금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. 자기 창고에 또 집안에나 또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이 쥐를 잡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이 쥐덕이 개당 3,0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쥐덕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쥐를 이렇게 잘 잡으면은 쥐도 없어지고 환경이 다소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쥐가 없어도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. 이 먹이 사슬도 우리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 쥐덕을 이용해서 쥐를 잡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